없어.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4부 문 엽니다.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는 미운 그 집새끼. 왜 우리는 미운 짓을 하면서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의 병을 얻으면서 살까요? 네, 미운 그 집새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 가수 추가열 씨, 그리고 추재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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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네. 코너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요거 잘 들어보시고 네.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여성이고요. 30대고요. 네. 그리고 예능감이 좋습니다. 노래. 노래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좀 못한다는 평이 많고요. 애가 30개월. 30개월이고요. 외모. 미인이다. 미인이다. 탤런트지. 외모는 탤런트급이다. 탤런트 아까 뭐 젤리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유미 씨급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알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찝찝하지? 자, 그래서 그런지 오답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3173님께서 네. 정답 안보람입니다. 하시는데 한끗 차이 아셨네요. 5712님께서는 예. 안 먹으면 부어오르는 안보란 정답입니까? 예, 안 먹으면 부어올라요. 이게 나이 그 35 넘어가니까 몸이 부어오르네요. 그리고 5239님께서는 정답 예. 안 씨라고 하셨죠? 정답 안인숙. 안인숙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본인 성함을 보내신 것 같은데. 자, 방금 말씀드린 세 분께 예.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5분 뽑았습니다. 오늘 저희 청취율도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야, 그럼요. 그리고 그 제 이름을 또 10개로 낸 거는 우리 웅디가 아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조사 전화 받으면 꼭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 그렇죠. 업쇼라고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깊은 뜻에서 저를 또 10개 퀴즈로. 그럼 내일 정답은 정가 그래. 미리 알려드릴게요. 내일 정답은 홍디예요. 자, 저는 선물 드릴 분 0244님 지금 장모님이 장모님 김숙이 어머님이 심장 판막 수술 앞두고 있으시대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해 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8363님께서는 정답 미인 중에 미인 저의 이상형 안보라. 오, 남자분이시구나. 저희 남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코너 들어가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3188님, 저의 개그감을 탐내셨는데 개그감 대신 선물 보내드리고, 2674님, 육아동지여서 선물 보내드리고, 7117님, 뭐 힌트 나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정답 안보라 맞춰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세 분과 함께 할 이야기, 예.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네. 그 일단 그러면 조성준 교수님 이게 코로나 네. 블루라는 게 그 정식 진단명으로 쓰이는 병명인가요? 사실 뭐 신조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진단명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학계에서 이제 컨센서스도 모여야 되고 여러 뭐 증거들도 모여야 되고 다른 진단들과 충돌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진단이 세워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결책들도 동시에 마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실 코로나 블루는 사실 너무 금방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근데 요새 뭐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말고 네. 코로나 블랙. 블랙? 코로나 블랙이요? 약간 블랙아웃 된다 이런 뜻인가요? 모든 걸 녹게 된다. 이제 막 너무 이제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 너무 깜깜하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끝을 언제 날지 모르겠고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상황과 본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 현재 본인의 상황을 비추어 본 그런 데서 나온 코로나 블랙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 레드라는 얘기도 있어요. 레드는 뭐? 코로나 레드로 들어간다. 걸핏하면 화가 난다. 아, 촉이 좋으시네요. 아, 그러네. 제가 오늘 그 복권 가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화낼 일 많아 죽겠는데 네. 이제 열불 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제 제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화도 잘 난다.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이제 씁니다. 그렇군요. 우리 추가열 씨나 추재호 씨도 이렇게 우울하거나 앞이 막막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랬던 경험들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 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수로서 해야 될 몫을 거의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계가 너무 많이 침체되니까 설 무대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정말 많이 있어요. 좀 추가열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면. 그만큼 정말 일이 없고 힘든 거죠.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런진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오죽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그걸 겪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또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너튜브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재호군하고 같이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오는 소통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돌파구를 좀 찾아가고 있어요. 네. 방법을 찾으셨군요. 오늘 재호 씨 어때요? 저는 궁금했던 게 네네네. 젊잖아요. 네네. 20대잖아요. 그쵸, 그쵸. 젊은 층이 느끼는 코로나 블루는 어떤가? 사실은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죠. 뭐 카페나 영화관도 이제 가는 게 힘들어졌고 데이트도 힘들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한여름에는 바다도 가고 수영장도 가야 되는 그런 곳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런 답답한 거 좋아하나요? 친구들도 못 가죠.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지금 이 시기를 느끼는 것들이 체감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보세요? 다르죠. 많이들 다르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강조하는 게 매일 산책 나가시고 노인정도 가시고 노래 교실도 가시고 이렇게 돼서 뭐 옆에 어르신들이랑 고스톱도 한번 치시고 이러셔야 이제 좀 좋아지시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못하잖아요. 실내 집합 자체가 금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요새 증상이 되게 다니시던 분들은 안 좋아져서 오시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서 요새는 정신과는 좀 바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신과가 더 바빠졌구나. 네. 저희과는 좀 환자분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며칠 전에부터 계속 숨이 막 턱턱턱 막히는 느낌? 심장도 뛰고 왠지 숨이 막혀서 내가 무슨 문제 있나 했는데 이제 우리 구사 마스크를 예민한 분들은 구사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일종의 코로나의 증후군 같은 거로 봐도 되나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함들을 인위적으로 저희 안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K사 K94나 80을 이제 많이 80 이상은 껴야 된다 하잖아요. 사실 생활해보시면 구사 낀 날이랑 80 낀 날이랑 덴탈 마스크 낀 날이 달라요.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차느냐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날은 내가 사실 혼자 있을 때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외출을 많이 하고 외출을 많이 해서 마스크 낀 채로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이런 날들 실제로 체감하는 게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럼 답답함에서 오는 신체 증상을 불안하고 섞여서 오해하시고 어떤 불안의 신호로 우리 머리가 잘못 이해해서 불안증으로 발전되거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다음 주부터 부터는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이제 단계별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예외 사항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좀 숨을 못 쉬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외 그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금 말씀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년 정도를 배드민턴 운동을 했는데 워낙 제가 목 관리 때문에 평소에도 저는 마스크를 좀 꼈었어요. 과거에 이미 익숙하게 마스크를 늘 뭐 제호군도 알겠지만 잠잘 때도 추운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끼고 잘 정도로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느끼면 이제 감기 걸릴까 봐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조금 그게 극복하기가 조금은 쉬웠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쓰는 게 워낙 익숙했던 게 근데 일반 분들은 안 하던 거를 입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뭔가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치료법 중에 하나가 같이 이런 우울감을 나누면 조금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신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전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 비슷한 뭐 어려움을 좀 호소하십니다. 1209번님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아침 저녁으로 총 10시간 정도 하셨대요. 네. 야, 마스크 때문에. 네. 코로나19로 시간이 줄어서 문제는 마스크 쓰고 일을 하면 좋은데 일이 줄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수입이 줄어들면은 집콕을 해도 기운이 없고 잠도 뭐 우울하니까 거의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머리카락도 갑자기 엄청 빠지신다고. 이거 스트레스 때문인 스트레스.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맞아. 요즘 진짜 일자리를 진짜. 잃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네, 마이 프레셔스. 소중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네, 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조금씩 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더 빠지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우울해요. 저도 어제 샴푸 바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세요. 네. 벌써 이미 바꿨습니다, 저희는. 3255님께서는 네. 저는 6학년 5반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할아버지 아니죠. 추석을 많이 기다렸는데 네네. 아이들 얼굴을 못 보셨나 봐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번 주에 온다고 하는데 네. 와도 되는지.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은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라고 하시네요. 진짜 이... 저기 3255번님처럼 이번 추석에는 또 거리두기 때문에 그쵸. 가족들 얼굴 못 본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또 네. 어르신 분들의 경우는 더 쓸쓸함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교수님 그 추석 지나고 나서 네. 더 환자가 좀 더 많아졌나요? 아니 뭐 연휴 전후로는 사실 연휴 때 문을 닫으니까 앞뒤로는 네.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뭐 어제 그젠 진짜 너무너무 바빴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빴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연휴 전후로 뭐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이 여름 지나면서 조금 상황이 잠깐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조금 편안해 하시다가 다시 이제 뭐 다들 이제 좀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다시 힘들어. 사실 왜냐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라고 다르게 힘드시겠어요? 똑같이 이제 힘드시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막 생활 리듬이 깨지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밤낮 바뀌어 있고 되던 거 안 되고 돌아가던 거 안 돌아가고.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챙기고 사는 게 한 10개 정도 있고 지키고 사는 게 10개 정도 있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밥도 제때 먹고 내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영양제도 좀 먹고 그리고 나가서 산책도 한 30분씩 하고 그다음에 어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책도 한 30분씩 보고 나만을 위한 시간도 갖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던 분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수면이 조금 평소보다 한두 시간 늦게 잘 수는 있어도 나머지들이 조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수면이 다시 백업 돼서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리듬 없이, 리듬감 없이 그냥 생활을 전몸을 그냥 팍 그냥 놔버리는 순간에는 뭔가 리커버리가 될 때, 아,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뭐도 했었는데 하면서 한 번에 놔버리게 되면 이게 찾아가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도 내 일상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루틴을 지키면서 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루틴을 지키면서 좀 살고 있어야 뭔가 이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적은 기회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적은 기회지만 그 기회를 내가 또 잡을 수 있고 또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옛날보다 자녀들 보거나 손주들 보거나 이러시는 건 잘 못하시는데 핸드폰 보거나 핸드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잘 숙지하셔가지고 영상통화도 그냥 끊임없이 하시고 맨날 똑같은 인사인 것 같아도 좀 하시고 뭐라도 하나 부지런히 더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사옥수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또 노래 처방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 Thank you. 광고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래 처방 어떤 노래 아니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틴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화상 통화라도 좀 계속 뭔가 해서 대화의 창구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화상으로 하는 거는 요즘 방식이라면 편지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아니면 보고 싶은 누구에겐가 특히 가을은 또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힐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최양수님의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힐링곡으로. 저희 요 노래 들으면서 어서없이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라 이현이가 어서없이 오는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추가열쌤 그리고 추재호 씨가 함께 힐링송 들려드립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이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